자, 이제 국내 학생 입학 전에 3년 특례랑 국내 입시 다 같이 동시에 하는 부분인데 입학 전형은 외국인 전형과 분리해가지고서 국내 학생 취급하는데 그런데 외국인 전형 접수를 받는 입학처와 같은 장소지만은 전형을 분리하는 대학이 있고 위치도 다르면서 외국인 전형과 분리하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위치가 외국인 전형과 같이 이렇게 치루어지는 대학의 특징은 일단은 캠퍼스가 좁습니다. 서강대는 항공대 이 두 개 대학인데 서울대와 같이 국내 학생 입학처 내에서 12년 특례 학생의 입학 업무를 같이 관장하기는 합니다만은 서울대는 외국인 전형과 동시 업무를 치르지만은 여기 나온 대학들은 외국인 전형과는 분리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는 전혀 다른 12년 특례는 그냥 국내 학생 취급을 합니다. 3년 특례 학생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는 그와 같은 대학들입니다. 전형이 분리되어졌다는 이야기고 같은 위치에서 외국인 전형과 분리된 전형 즉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전형이 따로 있고 그리고 12년 특례 전형이 따로 있지만은 같은 입학처에서 전형이 다르지만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입학처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가 서강대와 항공대입니다. 서강대 항공대의 특징을 보니까 외국인 전형과 전혀 다른 전형 국내 12년 특례를 국내 학생 취급하는데 그런데 장소는 같은 데서 업무를 본다. 두 대학의 특징이 캠퍼스가 되게 아담한 그런 대학들이에요. 자, 먼저 서강대 홈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재외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의 어드미션 가이드를 보면은 2019년도 9월 입학 외국인 전형 모집 현황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바로 순수 외국인입니다. 12년 특례 전형을 빼놓은 그와 같은 Full International Students Admission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12년 특례는 이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외국인으로 안 보는 거죠. 국내 학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외국민이라는 이 메뉴를 가지고 가고 여기서 재외국민 전형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 요강을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서 아직 9월 학기가 발표가 안 된 것 같은데 네, 지난번 3월 학기 거 기준으로 보면은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이 부분이 바로 흔히 얘기하는 3년 특례 부분이고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바로 외국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흔히 얘기하는 12년 특례 기준입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만큼은 12년 특례는 바로 이 섹션 재외국민 섹션에 와서 재외국민 메뉴를 기준으로 해서 12년 특례 학생들이 집중해 줘야 되고 이쪽에 International Students에 이쪽 가서 여기 어드미션 가이드를 참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와 연대와의 차이점이에요. 네. 원서 접수는 아루페관입니다. 그래서 위치 부분 거 확인하면은 아루페관이 서강대 정문이고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그죠? 예. 역시 예, 정문에서 가깝습니다. 네. 자, 즉 외국인 전형과는 완전히 분리돼가지고서 전형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었지만은 같은 사무실을 쓴다는 그와 같은 서강대 알아봤고요. 항공대 부분 거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입학 안내고 항공대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9월 학기에 12년 특례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있는데 서강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외국인들을 위한 그와 같은 입학처 업무고 재외국민으로 오셔가지고 재외국민 모집 요강 바로 네 이미 떠있네요. 2019년도 전교육과정 9월 입학과정 해외이수자 9월 입학을 처음 모집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한국항공대는 이와 같이 재외국민 전형을 담당하는 그런 국내 학생 입학처에서 접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쪽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의 이 부분 것에 외국인 전형에서
순수 외국인 학생 모집 요강에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재외국민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고, 물론 원서 접수할 때 가면은 옆에 외국인 전형 섹션도 같이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 쓰는 거니까. 그러나 전형은 완전히 구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항공대의 위치 교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